심장이 콩닥콩닥콩닥 되는 듯한 느낌도 줍니다. 와. 자, 이제 대만의 노트북 회사죠. 에이수스의 노트북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제품은 바로 프로아트 스튜디오 북 16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친구의 가장 큰 특징은, 자, 지금 이게 카메라에 담길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가 3D로 보인다는 거예요. 예, 안경이 없이 3D로 보입니다. 3D 효과가 지금 제가 눈으로 표현하기가 정말 어렵긴 한데 놀랄 정도로 현실적이고 자연스럽습니다. 아, 진짜 장난 아니에요. 제가 써본 CES 2023의 거의 모든 기기 중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엄청난 경험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 제품을 실제로 어떻게 시연할 수 있는지는 이 다음 섹션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쥐고 있는 이거는요, 여기는 이 노트북을 활용할 수 있는 펜이라고 해요. 여기 있는 안에 있는 오브젝트들을 움직이고 조절하고 로테이팅하고 만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앞에 보면은 동작 감지를 인식하는 센서가 있죠. 얘가 펜의 움직임을 인지해서 이 펜이 3D 공간에 위치하고 있는 어떤 사물을 집어내게 하는데 상당히 유용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펜을 이용해서 화면을 가리키게 되면 임의의 광선이 쏘아지게 되고요. 이 임의의 광선을 갖다가 해서 여긴 이 친구를 한번 내려볼까요? 멀리서는 안 집히거든요? 가까이 들어가서 집으면 나비가 집히고요. 집힌 나비를 들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비를 한번 뒤집어 볼까요? 호이? 하면 나비가 이렇게 뒤집히죠? 뒤집힌 나비를 확인할 수 있어요. 오, 상당히 귀엽네요. 지금 제가 약간 믿기지 않는 심정인데 저기 안쪽에 다시 넣을 수가 있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만지다가 저기다 넣어봐야지. 어우, 제가 방금 뭘 했냐면요, 저한테는 이 공간이 굉장히 깊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펜을 안쪽까지 깊이 집어넣다가 디스플레이가 막혔다는 거를 디스플레이 펜이 닫고 나서야 인지하게 될 정도로 깊이감과 입체감이 상당히 강력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어떤 종류의 3D 안경보다도 안 낀 이 친구가 훨씬 더 잘 보여줘요. 펜의 움직임도 상당히 정밀한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화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로봇팔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파트 하나를 꺼내서 들어올릴 수가 있어요. 다 분해해 볼게요. 아주 작은 부품 하나하나까지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눈을 뗄 수가 없는데 지금 저한테는 얘가 이렇게 지금 제 눈앞에 한 이쯤에 있는 것 같거든요. 요쯤에 저는 지금 얘가 여기쯤 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멋있어요. 이거는 심장 모양이죠. 지금 뭐가 느껴지냐면 지금 여기서 진동이 느껴져요. 이 심장이 콩닥콩닥콩닥 되는 듯한 느낌도 줍니다. 와, 아니 그럼 이거 대체 원리가 뭐길래 이렇게 극적인 효과가 나냐? 노트북이 보이죠? 평범한 노트북이지만 위에 보면은 IR 카메라가 두 개가 달려있어요. 이 IR 카메라 두 개가 저의 눈 움직임을 확인한 다음에 제 눈 움직임에 맞춰서 이미지를 쏴준다고 합니다. 지금 이 기기는 현재 프로 아트 버전에만 되어 있지만 제가 여기 있는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비보북이라고 하는 아수스의 기본적인 베이직 라인에도 깔릴 예정이래요. 그만큼 아수스에서는 안경을 쓰지 않는 3D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얘네의 주력 상품 모델로 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현재로서는 일반인들이 사기에는 상당히 높은 가격대 프라이스를 갖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되지만 어느 순간 어느 지점에는 여러분들도 아무렇지 않게 이런 제품을 쓸 수 있는 날이 곧 올 거라고 봐요. 그만큼 제가 확신하는 이유는 이 제품의 이 기술의 완성도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신기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소위 이제 CES만을 위한 발표, CES만을 위한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보통 소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 몇 개도 그런 것들이 정말 눈에 보이긴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CES만을 위해서 기술을 개발했다기보다 이제 완성도 있는 기술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네,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흥미로운 제품이었고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한번 이 같은 제품들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 끝!